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칵테일은 민트줄랩과 싸잘하게 신선한 매쉬업인 저의 시그니처 칵테일 뉴올리언스 줄랩입니다. 서양 방아라고 불리는 아니스 히솝을 이용하여 줄랩 형태로 아니스 향을 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봐주세요. 넌 차라리 절대 저작권이 걸릴 일이 없어. 너를 더못 불러서. 나는 계란을 원래 안 좋아했어. 왜냐면 우리 집이 한번 아침 메뉴가 정해지면은 한 15년 정도 그렇게 먹어. 15년이요? 얘가 태어나고 중딩 때까지 아침 식사는 전부 단계방이었어.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우리 집은 짜게 먹는 걸안 좋아해. 그러니까 계란밥이네. 간장을 거의 안 넣어. 그러니까 계란밥이네. 맛이 없어. 저런. 근데 계란 싫어했거든. 자, 이 칵테일은 이제 아니스 히솝을 이용하는 줄렛 칵테일인데, 정확히 이제 아니스 히솝이 뭐냐, 서양 방아예요. 방아인데 이 방아에서 무슨 맛이 나느냐, 살짝 아니스 같은 들큰한 향이 나는 아니스 맛이 난다. 그래서 이제 착안한 건, 보통 민트 줄렛은 벌건에다가 이제 얼음 설탕 넣고 이제 민트 넣고 민트 향을 확 깨워서 먹는 거잖아요. 나는 싸제랍을 줄렛 스타일로 이제 만드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압생트에서 나는 아니스랑 이런 아니스 같은 향들을 이제 허브로 대체해서 좀 프레쉬한 느낌의 줄랩 스타일의 칵테일을 좀 이제 이렇게 싸제랍 향의 느낌이 나는 줄랩 스타일 칵테일을 만든 거고요. 이제 싸제랍과 민트 줄랩의 매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칵테일 이름은 뉴올리언스 줄랩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뭐 맛은 한번 보시고 아 이게 싸제랍의 느낌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나면 성공한 거죠. 일단은 싸제랍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일단 뭐 꼬냑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라이를 쓸게요. 왜냐면 민트 줄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메리칸 위스키를 쓸 거고, 이제 페이쇼드 비터가 1-0 들어가야 돼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방울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살짝 저의 그건데 안고를 조금 넣었습니다. 한 두 방울 정도. 세 방울 넣었다. 그리고 심플 시럽 이 아니라 이제 데메렐라 비정제당 시럽 그냥 10ml 넣어주고요. 1:1 시럽이에요. 얘는 1:1 시럽 넣어주고 위스키를 부어준 다음에 위스키 반만 먼저 부어줄게요. 30ml 먼저 부어주세요. 얘는 이제 일라이저 크레이그 라이 위스키예요. 그리고 이제 아니스 히솝 먹어볼래? 아니 맛있어. 되게 달아. 되게 단풀이야. 한번 먹어봐. 미안. 전읍에서 따온 거거든? 용미 한번 먹어볼래? 되게 달거든? 들큰하면서 살짝 그 아니스 계열의 향들도 좀 나고. 우와. 신기하지? 그래서 이거를 향을 뽑아줄 거야. 이거 직접 아버지가 길러주신 거고. 식감은 약간 깻잎밥. 그치. 방아의 일종이야. 서양 방아인데. 방아 향이 확 나. 방아 향이 나는데 살짝 거기에 이제 아니스 향이 확 나잖아. 이거 아니스랑 전혀 관련이 없는 식물이야 이 식물 사실. 근데 이제 희소과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근데 꽃이 되게 희소처럼 생겨서 이제 아니스 그 내 향은 또 아니스라서 아니스 희소이라는 이름이 붙은 괴상한 친구다. 근데 이 정도 넣어주고 이제 머들링을 할 거예요. 살짝 향만 싹 뽑아주겠습니다. 머들러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닦아놨네. 이거를 살짝 눌러서 향을 뽑아줄 거. 왜냐면 액체가 너무 많으면 머들링 할 때 좀 불편해. 그래서 이거 머들링 하고 나머지 위스키 부어줄 거. 이거 눌러만 줄 거야. 지지기지 않고 눌러만 줄 거고, 이렇게 눌러서 주면은 이제 향을 좀 뽑아낼 수 있죠. 향을 잡고 위스키를 마저 부어주겠습니다. 30ml, 총 60ml.
페이셜을 좀만 더 넣을게요. 아, 살짝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펜텐딩에서 크래시 나이스를 쓰기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 얼음컵 쓰다가 한동안 얼음컵보다 이게 나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걸 쓰고 있고. 그 동잔 있으면 동잔 써도 돼.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그냥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유리잔을 쓴 것도 있어서 얼음을 넣고 파스톤을 이용해서 됐죠? 얼음을 부셔주고 얼음을 마저 부어주고 살짝 모자라긴 한데 얼추 한 잔 분량이 나와. 이 얼음이 딱 알맞게 거의 한 잔 분량이 나와서 이거 수북히 얹어주는 게 더 맛있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또 오늘의 손님을 위해 한 팩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뻐야 될 거 아니야. 사실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는 분인 건 알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으시잖아. 기분이가 좋거든요. 만드는 사람의 기분도 중요하지. 그럼 가격은? 하나 값만 받을 거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줄랩 스트레이너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먹는 건데 줄랩 글래스가 있어야 이게 잘 씌워진단 말이야.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빨대를 같이 줄 거야. 비상 총상 있어. 걱정하지 마. 딱한 거 있어. 원래 두 개 꽂아줘야 돼. 이제 두 개 꽂는 이유는 쓰다가 하나 막히면 이제 하는 건데 뭐 어차피 업장 아니니까 그냥 드시고요. 이거는 New Orleans 줄랩이고요. 바니쉬도 해드릴게요. 바니쉬를 안 했네. 아니스 이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잎이 멀쩡한 걸 좀 골라가지고 바니쉬 해주겠습니다. 올려드릴게요. New Orleans 줄랩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 사세락 맛이 날 거야. 사실상 사세락에 가깝다고 봐도 돼. 그냥 먹으면 돼. 편히 먹어. 맛있을 걸? 아니 진짜 쭉 빠는데 위스키 20인치 먹네 한 번에. 어때? 아 이게 잔이 이렇게 생기면은. 어. 그냥 먹게 돼. 아빠도 좋아해. 아버지도 좋아해? 아빠랑 식성이 비슷해. 좋네. 어우 손가락 아파. 아버지도 막 가리는 거 없이 잘 드시나? 그렇구만. 아빠도 요리를 좋아하고. 아빠는 요리 잘하지. 아빠는 어릴 때 원래 신라호텔 셰프하고 싶었던. 와 멋있는데? 나는 우리 아빠의 비빔국수 얘기해줬나? 어? 얘기해줬던 거 같은데? 어. 오빠도 들었나? 난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의 비빔국수가 있어. 아빠가 내가 저녁에 갔거든? 아빠가 갑자기 싱글벙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민지야 내가 비빔국수를 만들었는데 무슨 레시피인 줄 아나? 이러는 거야. 뭐가 들어갈게? 내가 열심히 맞췄어. 토마토 들어갔나? 들어갔대. 물회 들어갔나? 회 들어갔대. 오 범상치 않은데 벌써. 어,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재료들은 다 슬라이스로 들어갔다. 무엇이 들어갔을까? 이제 맞춰보래. 딸기까지 맞췄어. 야, 좀 쉽지 않은 비빔면인데? 어떻게 맞췄냐? 테이블 위에 있었어. 아. 내가 봤을 때 아빠의 생동 패턴은 약간 눈에 보이는 거 다 넣었을 거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못 맞춘 거 망고를 넣었대. 오. 망고, 딸기, 토마토, 회가 들어간 비빔국수. 맛있었니? 아버지는 맛있게 드셨어. 아.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서 맛있었으니까 나한테 자랑을 한 거야. 나 도무지 생각이 안 드는 건 무슨 맛일까? 그 거기다 이제 초고추장 그 베이스에 소스까지 얹어서 먹은 거임.
얼탱이가 없네. 근데 맛있었겠다. 아닌가? 뭔가 한국인의 입맛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맛이었을 것 같긴 해. 인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구나. 야, 야, 야. 너 담양전 씨 28세서 우리 아빠도 왜 그래? 아니 무궁무진하시다고. 아 아무튼 뭐 맛은 어때? 갑자기 그 싸제랑 느낌이 나? 뭔가 그 민트 줄렙인 듯 싸제락인 듯 애매스러우면서 민트 향은 민트 향이 되게 약해. 그냥 아니스 이솝은 사실상 민트 향은 거의 그 화한 그 시원한 민트 향은 잘 없단 말이야. 오히려 이런 그 아니스 계열 향이 훅 나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맛을 녹여보고 싶었어. 그냥 싸제락 스타일을 줄렙 만들 수 있겠다 이거면 민트를 안 쓰고. 그래서 이런 느낌의 칵테일입니다. 그저 나의 사리사욕으로 만들어진 칵테일이랄까? 잘했어. 어? 잘했어. 고마워.